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그런데 하나 써서 여기 놔두셔도 되고, 그냥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인간의라는 말과 하나님의라는 말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인간의 선물 이런 걸 다 같은 걸로 그냥 취급해서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인간이 벌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혼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 생각은 뭐예요? 그 쉽네. 네. 그게 좀 말이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 왜? 생각이 달라서 그래. 생각이.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받았다고 믿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데? 아 얘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겠지. 그러면서 매사에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하겠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공짜로 그렇게 구원을 탁 줘버리면 아무 따나 막 살겠는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또 내가 제시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보여주시는 길은 너희 길과는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다르기는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자꾸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해하게 됩니다. 하늘과
땀 차이로. 우리들의 생각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가서 배우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사랑을 못해줘서 안달이 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식에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 않으면 사랑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여자는 남자가 자기한테 절절 매기를 바래. 그렇죠? 안 그러면 딴 남자한테 간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남자가 제일 낫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잘 안 섬겨. 그럼 미워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꾸 섬기기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진짜 사랑이라면, 여러분, 엄마가 아기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까? 아니지. 아기는 엄마를 섬길 수도 없어요. 사실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섬길래요? 어떻게 많이 섬길라 잡았는 몸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섬겨야지, 청와대에서. 그렇죠?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 섬기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세포 속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 몸에 그동안 생긴 암세포까지 죽여주시고 혹시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도 죽여. 그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도무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섬기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철저히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이 이리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을까? 예? 그렇죠. 하나님, 예. 진짜 섬기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분이고,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나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분이 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세상이 아니야. 아랫사람이 위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 이 도무지 모든 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세상을 죄의 세상. 죄의 세상이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정상적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무조건적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우리를, 자기가 창조한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에다가 어떻게 해요? 대입하고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면 천국 보내줄 거고, 안 섬기면 뭐예요? 이거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자꾸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는 거지. 하나님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성경을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그들을, 그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하려고. 왜? 그렇게 인간들이, 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왜 미워하게? 미워할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적으로 준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딱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적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란 말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깨달아가지고 무엇을 이제 먼저 깨달아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먼저 깨달은 게 뭐라고요? 먼저 깨달은 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고,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어떤 수를 써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사망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어떻게 피 흘려서 죽게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날이 꼭
온다. 온다. 그날이 오게 되어 있다. 그거를 끊임없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서 기다리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을 다 자꾸 죽여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대신 희생당해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꾸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다 죽었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다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누가 왔어?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다 말이에요. 그 예언이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심히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예언 약속한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쭉 말하고 있는 책을 구약이라 그럽니다. 구약.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옛날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 옛날 약속. 옛날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지켰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그 옛날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약속을 해야 됩니까? 자, 새로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신약. 그 새로운 약속.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는 거. 하여튼 그래서 옛 언약, 구약, 그다음에 새 언약. 새 약속. 새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그 새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은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그 구약을, 그러니까 옛날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옛날에 하신 약속대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렸을 때 우리는 야, 저 십자가 봐라. 저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뭐예요? 지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때까지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랐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돌아보고 아, 저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저렇게 지켰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오늘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여러분에게는 구약 성경이 오늘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은 받아들이는 그날이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날이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약은 그 옛날 약속이라는 그 구자가 옛날 약속이라는 말도 되지만 구자는 또 무슨 구자가 되겠소? 구원 구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며 그거는 구원의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그때.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야 내가 암 걸리기를 진짜 잘했네. 암 안 걸렸다면 어떻게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이해했겠냐. 이래서 이 암이 대박이구나. 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암도 그게 축복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이 그 옛날 약속이 즉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실현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실현 돼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당당히 내 아들 예수가 얘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얘들을 뭐요? 샀다. 사서 나의 소유다. 그러므로 내가 합법적으로 내 호적의 아들과 딸들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올렸어요. 자, 이제 올렸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약속이 있어. 뭐게? 사실 우리가 호적에 오르긴 올랐는데, 호적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호적에 올랐다고 해서, 뭐, 거룩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잖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렸다 이거야. 여러분, 올렸어요. 그게 어디 나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서 본, 그렇죠? 어디에 앉혀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예? 어디에 앉혀셨다? 하늘에 앉혀셨다 그랬잖아. 예. 여러분,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요? 누구와 함께 앉아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을 자격이나 있나요?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와 내가 십자가에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었구나. 와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호적의 입적이 뭐예요? 됐구나. 그거를 믿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져 버려요? 아니죠. 우리는 와 이러고 있지. 심보는 옛날 심보하고 달라진 거 있어 없어?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게? 여러분을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좋아하잖아. 왜? 좋아하기 어려워. 왜?
말이 안 되니까. 누구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확인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말이 어딨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 거룩하게 되었고 뭐예요?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 이 성경이란 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읽으면 이거 말도 안 돼. 예.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뭐 이렇게 써놨을까 하고 지나간 거야. 그리고, 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할 수도 없었어. 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뭐예요? 황당한 얘기야. 아시겠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뭐예요?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렇죠? 희생 제물이 돼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거룩함을 얻었대, 세상에. 이게 은혜라 말이야. 이게 선물이야. 거룩함, 이것도 선물로 줘.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구야, 종임아, 너는 거룩하대. 너는 의롭다.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다고 뭐 사실 진짜로는 안 의로워. 진짜로는 거룩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거를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졸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분들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짓을 할까? 이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좀 합리적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진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 안 거룩해.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뭐예요? 너는 거룩다, 거룩해. 그 다음에, 자. 이제 거룩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뭐예요? 얻었노라. 사도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왜?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지독하게 세상적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그 사도 바울은 확 뒤집어져 버린 거야, 생각이. 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나는 이때까지 거룩해 뭐요? 지기 위하여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아 하나님이 나를 호적에 올리셨다는 것을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상태나 마찬가지일지라도 나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뭐요 그렇게 여겨 주신다. 그래서 이 여겨주신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말과 칭하여 주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건 조금 이따 보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밑에 내려가서. 예수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아까는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곧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여기 보면, 이거 보면, 이거는 진짜 황당해. 거룩하게 된 자, 어떻게 하셨다고?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완전, 여기서 완전한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영원히 완전케 된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네. 이게 황당한 소리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모든 값을 뭐요?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호적에 딱 올렸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완전히, 자, 별로 거룩하지도 않은 나를 거룩하게, 너는 거룩하다고 칭하였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완전하다고 뭐예요? 여겨주시고, 그것도 언제까지 완전하다고? 영원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 교인들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말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말 되게 만들려고, 뭐를 하나 끼워넣었어. 조사심판이라는 걸 끼워넣어서, 구원하시는 일은 시작은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하나의 흠이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면밀하게 우리를 조사하고 계신다. 알아서 착하게 살도록 해라. 자, 하나님아, 나는 조건 없이 너희를 완전한 인간으로 본다. 너희들은 지금 내 자녀가 되었다. 아, 조사심판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말하기를, 아직도 나는 너희를 내 호적에 올릴 생각은 없다. 왜? 너희들은 아직도 성품에 문제가 뭐예요? 많다. 내 호적에 올리려면 너희가 거룩해져야지. 내 성품 올리려면 뭐요? 너희가 완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보고 그 완전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호적에 올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조사심판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조사심판 쪽이 여러분 듣기에도 훨씬 합리적 아닙니까?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그쪽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쪽은 조건적 세상에 있고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땅에 있고 한쪽은 하늘에 말을 하니까 말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아무리 토론을 해봐야 각자 제자리 걸음밖에 못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예. 네. 예. 네. 자, 로마서.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워낙 조건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생각을, 즉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좀 읽어보자, 우리. 그 성경은, 그 당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자, 구약 성경 좀 읽어보자.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더니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뭐요? 믿음.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요? 의로 여겨졌다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아직도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의롭게 된 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뭐요? 아브라함, 너는 내 호적에 입적한다. 그랬지 않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얌체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호적에 입적됐다고? 진짜로? 진짜 된 거지? 이제 아무거나 막 처먹어도 되겠네. 이제 아무거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얌체들이다 하는 짓이야. 진짜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막 살 리가 없다는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이상구 박사처럼 가르치면 막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얌체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줄을 뭐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나 다를 거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걸 모르는 것은 왜 몰라? 그건 성령을, 즉 정신님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신, 성경이, 성령이 들어오면 아, 내가 이때까지 헛소리 하고 있었구나. 내가 바로 뭐예요? 얌체였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차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뭐요? 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그렇다면 내 인생 목표는 달라집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다 깨달으면서 뭐요? 야, 내가 이거 약 주고 돈 벌고 이런 의사 일은 뭐요? 이제 도저히 할 마음 할 생각이 없어져.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리고 기본 여건, 뉴 스타트로 병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나한테 뭐요? 해 주셨기 때문에 막 그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예, 솟아오르는 거요. 그러나 얌체들은 솟아나가 안 나가? 안 나는 겁니다. 다 진짜로. 그치, 요즘 이 교회에 얌체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다. 하나도 변할 거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얌체들이 많으니까 안식일 교회 쪽에서는 바로 저 얌체들 봐. 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들한테 조사심판을 가르치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리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일리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의 가르침이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차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회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 이 교회 가르침이 뭐예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예,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만 돼요. 그거를 모르고, 얌체들을 가르치면 얌체들만 자꾸 양산이 된다고. 이게 이제 심각한 기독교 문제야, 지금 이게.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자,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 뭐요? 졌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게 믿음을 가지라. 자, 그래서 여기 뭐냐.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이 번역이 아주 잘못돼. 다른 번역으로 좀 봅시다. 일을 하는 사람은 뭐 하려고, 뭐 어쩌려고 일을 하는 사람? 품삯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고 뭐든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그가 받는 품삯을 즉 그가 받는 품삯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 구원을. 그가 받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뭐예요? 보수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자, 보세요. 이제, 이 로마서 4장 5절이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이것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진.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자, 우리 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응? 그렇죠? 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구석이 많아요. 저도 아무리 저를 봐도 경건하지 못해. 여러분이 볼 때는 경건할지 몰라. 그러나 제가 저를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저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이상구에게 이상구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부족한 구석이 뭐예요? 너무 많아. 저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은 좀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막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막 나서가지고 뭐 잘난 척 하면 그 자식 미워야 미워요. 좀 가만 앉아있지. 저게, 지가 뭐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령이 이상구 속에 와 있으면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악령들이. 네, 악령들. 그 제가 눈 깜짝한 사이에 악령을 받아들여버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뭐, 성구야, 너 악령 받았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 아, 그런데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 새끼 악령 받았잖아. 절대로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아시겠죠? 성구야, 너 깜빡했죠? 깜빡했어. 너 악령 받았어. 그 제가, 그러네요. 하나님 요거 쫓아내주세요. 이래서, 그런 거를 성령이 저의 부족한 점을 제가 악령을 받았던 순간순간마다 성령은 저에게 뭐요? 속삭여 주세요. 사랑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야. 자식아, 인마, 니가 인마 믿은 지 지금 30. 네. 네. 네? 35년에 지난 지 자식아, 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야, 그러면, 아, 하나님 맞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니,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완전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도 믿으라니까. 그래도 나는 무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래도 믿음으로 나를 꼭 붙들고 있어. 그러면 사단이 너를 나로부터 떼낼 수가 없어.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일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누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을, 자 이제 방금 이상구 같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이상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믿음, 단지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는 구실로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은, 분을 믿는 사람, 믿는 이상구 같은 놈은, 이 말입니다. 놈은, 비록 아무 공로가 뭐요?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건 없어도 그 이상구가 믿는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인정. 예. 여기서, 예. 인정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야, 참.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다 보면, 어느덧 이상구는 자기도 모르게 뭐요?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가 변하는 것은 이상구 자신이 변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내 유전자 한 개라도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 유전자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결국 뭐예요? 생명,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성령이 들어와서 내 생체 전자파를 바꾸시고, 그래서 내 유전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내 품, 성품에 무슨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믿음으로 탁 나를 붙잡고, 사단이 너를 아무리 속이고 꼬시려고 해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꼬라지 좀 봐라. 어? 사단이 탁 들어와가지고, 아, 저 새끼는 왜 자꾸 나서, 저거. 아, 나 꼴불견이네. 그래서 내 유전자 누가 끄고 있어? 내가 끄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악령의 장난감이 돼버리지. 어떻게 성령이 그 악령을 쫓아내 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새끼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뭐가 잘못된 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정신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 하, 나 좀 봐. 내가 또 이러고 있네. 또 옛날 뭐야 버릇이 튀어나오네. 네. 성령이 없으면 그런 걸 체험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역시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그 다음 순간에 성령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음성을 들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속에 있는 거야. 내가 네 속에 성령으로서 네 속에 있는 한 너는 걱정할 거 뭐요? 없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경건치 못한 이상구 같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많이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얼마 전에 상당히 나이 드신 할머니를 두 딸이 여기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이제 좀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제 간암하고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심각했는데 훨씬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은 병원도 안 가보고 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뉴 스타트 하면 낫는다고. 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전화를 하고, 아프면 뉴 스타트 가라고. 나 다 낫다고. 그래서 뉴 스타트 전도사가 됐어요, 할머니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악령이 야곱. 들어와서 자꾸 옛날에 먹던 고기도 땡기게 하고, 자꾸 이래가지고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뭐요? 뭐 삼겹살도 자시고 그랬던 뭐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딸들이 엄마, 그렇게 하면 제발 해. 그랬더니 엄마 뭐라 그럴게요? 제발 하면 또 뉴 스타트 하지.
근데 그 할머니는 여기 와가지고, 캬, 여기 와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교회를 오래 댕겼지만은, 50년 이상, 거의 60년을 댕겼지만은, 이게, 이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뭐, 그냥, 교회만 뭐, 일주일에 하루씩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지. 뭐, 기쁨과 뭐,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호적의 입적이 뭐예요? 됐구나. 안 그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쁨 때문에 사실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이제 뭐 조금 있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언제 또 운동도 안 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뉴스도 없어 이제 거기다가 또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또 생기고 이래서 점점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빠져서 다시 오셨어.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좀 좋아지는 듯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복음을 다시 상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러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없었어. 그래서 따님들 보기에도 이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보고 좀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앉아서 강의 듣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뉴 스타트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를 너무너무 좋아. 저를 예수님처럼 좋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를 막 예수님처럼 막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 종일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말도 못하고 이랬던 분이 그 이제 딸들이 그분을 좀 놀래주려고. 저도 웃습니다. 저도 스케줄이 막 짜여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무래도 그분은 내가 가서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어머님은 하나님의 딸이 뭐예요? 됐다는 얘기를 최종적으로라도 뭐예요? 도장을 확 찍어 드려야 되겠다는 그 이제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갔습니다. 다 가는데, 막,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막, 그 서울하고 분당 사이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옥균 씨하고 이제 거기 가 있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야. 언제 마지막 숨을 거두나 그러고 있는데 저는 몰랐죠 그 상태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한테 이제 봤어. 어머니 박사님 오셨어요. 결국은 눈을 번쩍 뜨는 거야. 번쩍 떠가지고 손도 들고 악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것도 하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어머니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 갈 준비도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는, 지금부터 또 낳을 수도 있고, 또 낳으면 하나님한테 좀 천천히 가는 거고, 이제 이래가지고 회복 안 되고 숨을 거두셔도 확실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아,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제 본전이야. 그렇죠. 뭐, 이래도 좋고, 줄여준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따님들이 고생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또, 어머님도 고생이 심하고, 하나님 품에 바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맞대. 그래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만, 이번에도 좀 회복이 돼서는 우리 생각은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후에 한 일주일 후에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그렇게 돌아가셔도 참 기분 좋아요. 자. 뭐 암은 결국 그렇게 참 얼마나 순진해요. 제발 하면 또 뉴스타트 하면 안 된다고. 예. 네. 그 뉴스타트 단단히 믿는 거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아, 그 따님이 그 엄마 간호한다고 막 이렇게 막 입술이 부르트고 뭐, 병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그, 가신 분들을 생각해도, 정말 그, 믿음으로 가신 분들 생각해도, 참, 이 세상, 참 힘든 세상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눈만 딱 뜨면 뭐예요? 예,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와서 오너라. 그리고,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그 믿음, 이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나머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단과의 투쟁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구, 너 사단하고 싸워서 지면 나는 너 필요 없고, 이겨야만 된다고 할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가 지더라도 내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네 이름을 호적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져서 넘어져도 다시 뭐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무 높이 잡았네. 내 눈을 터우리. 그거를 믿으니까 또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몇 번 넘어져 보세요. 사단이 뭐라 그래? 너는 끝이야. 넌 가만 없어. 너 이래가지고는 내가 너를 호적에 올릴 수 없어. 그러면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너는 내 아들, 딸이 되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꼭 기억하고 믿어달라. 라고 부탁하는데, 아시겠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믿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약해져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올 때마다 성령께서는 상구야, 너는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해진 상구가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이 사단의 세상을 극복하고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늘 호적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올려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이후에 해주신 새로운 새 언약, 새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처음 뉴스타트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 최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승리가 우리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최종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